예,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그리고 테슬라 완전자 일주행 요즘 뉴스 핫하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엘릭스 기초 강의 끝냈고, 그죠? 재밌었죠?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20번 정도까지 하고 있죠. 20번 전후까지 진행했고, 이번 주말까지 해서 에피소드 40번 전후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 겁니다. 절반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웹 개발자든 아니면은 그냥 백엔드 프로그래머든 이번 피닉스 라이브 뷰 동작하는 거 보시고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 그래서 강의로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에피소드로 정리됐었고 앞으로 한 20개 더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표준 엔코딩 진행합니다. 이전에 피닉스 기반으로 표준 엔코딩을 한번 끝냈죠. 그렇죠? 이제 피닉스 기반이 아니라 피닉스 라이브 뷰 기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2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코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전자여권하고 표준원 엔코딩을 일단락 하겠습니다. 한 달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표준은행 베타 서비스에서 뭐 자금 송금이라든가 입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주식 거래까지 주식이나 채권 거래 금융 서비스까지 베타 서비스에 시작할 거고 요거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업로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카카오뱅크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카카오뱅크 예금 이자율이 1년에 0.1%거든요. 0.1%. 우리는 그거에 한 5배나 10배 정도의 예금 이자율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성공이죠. 카카오뱅크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만큼의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을 제공하고, 그죠? 그런 보안성을 학계와 관련 분야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죠?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훨씬 낮고, 예금 이자율은 훨씬 높고,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이대로 뭐 성공할지 어떨지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뭐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니까 기술 자체가 놀라운 것도 놀랍지만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나름 엔지니어들,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불가능해요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방식으로 플랫스디를 구현했어요.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플랫스디인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우리 강의 있어요? 이거 스탠퍼드 대학 강의 녹화해서 제가 우리 한국어 방식으로 강의 올려놨죠, 그죠? 스탠퍼드 대학의 CS188이었나요? 188 강좌 다 올라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그 저기 풀 이거 뭐예요? 셀프 드라이빙 이 시스템을 구성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올려놓은 강의 스탠퍼드 대학 CS188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픈 헬스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중급 3년 차에 이 강의 있어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자동차가 테슬라가 FSD를 이 방식으로 구현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면 됩니다. 한 3일 공부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당히 이게 쇼킹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쇼킹해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것도 쇼킹하지만은 이 기존에 있는 벤츠나 BMW나 현대기아, 도요다가 과거 모토로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토로라. 이거 아시면은 연식이 좀 되는 아재입니다. 노키아라고 있었죠. 이런 기업 역할,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과거에 애플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정확히 이러한 형식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모토로라라 그러면 엄청난 기업이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당시 그 무전기를 우리나라의 군대, 예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대에서도 무전기가 다이 모토로라에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휴대폰 쓰겠죠? 그런데 지금의 벤츠, BMW, 뭐 도요타, 뭐잘 나가는 기업들이 수년 내에 과거의 모토로라의 전철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과거의 애플의 영화를 그대로 왜냐니까 넘사벽, 테슬라와 벤츠, BMW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아주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어요. 현대기아와 또 마찬가지. 또이 기업들도 다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는데 안될것 같아. 절대로 안될것 같아. 제가 나름대로 머신러닝 쪽으로 강의도 만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마치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더큰 문제는 이런 문제죠. 노동시장, 그리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들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백만 명 있죠. 그 사람들의 직업이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더 크죠. 이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2, 3년 이내에 상당한 파고를 불러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신 자동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스타링크 지금 서비스를 이미 테스트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 서비스를 일부 지역, 미주죠. 미주 지역이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상용 서비스를 내년 말부터까지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2025년까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이 계획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에는 SK라든가 뭐 KT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통신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토로라가 되는 겁니다. 모토로라 운명이. 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니까 이게 교통물류잖아요. 교통물류고 전 세계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바꾸는 거고 전 세계의 통신 인프라를 바꾸는 거죠. 교통물류와 통신은 뭐예요?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 문명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교통과 통신이에요. 길, 도로죠, 도로. 도로와 그리고 통신. 이것이 문명을 결정짓는 건데, 그 문명을, 기존 문명을 통째로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제가 보기엔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의 목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끌고 온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표준은행 다음 달 바로 코딩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다음 달 말까지 1달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기존에 있는 BMW나 벤츠나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이러한 은행들이죠. 그죠? 이러한 은행들인데 이러한 은행들을 우리가 표준은행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죠? 마치 아이폰이 과거의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휴대폰 시장을 전면적으로 대신한 것처럼 우리 표준은행을 코딩해서 요 코딩된 이 결과물이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들 뭐 삼성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대우는 사라졌나요? 미래에셋이라든가 등등등등 대우 아직까지 남아 있구나. 그리고 증권거래소까지, 증권거래소 또 증권감독위원회 등의 역할을 우리 표준은행이 대신할 수 있도록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표준은행의 목표죠. 그래서 이름도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자, 만약 성공한다면은 우리 표준은행이 테슬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기관이나 기구들은 이런 운명이 되겠죠. 만약 성공한다면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와 같은 어떤 후폭풍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견되는 앞으로 2, 3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표준은행을 목표한 대로 구현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뱅크라고 하는 것이 뱅크의 의원이 이탈리아어죠. 방코에서 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코는 책상입니다. 책상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노동이 자동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 이게 된다면. 그죠? 이게 된다면 이게 안될 이유가 없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우리가 목표한 표준은행을 목표한 대로 코딩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뭐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 목표 안방의 품질에 코드가 언제 나올지 12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상용 수준의 기존의 카카오뱅크에 필적하는 그런 코드가 언제 나올지는 아, 저도 지금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